통합야당의 등장. 토론 문서 투입 사건. 54년 11월 4.45입 개헌으로 이승만의 장기 독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03의 수학적 3분의 2는 135.333으로서 0.333은 버림을 할 수 있고 445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임. 하지만 그 결과 정치권에서는 반 이승만 세력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불만을 품은 의원들은 서로 모여 단일 야당 창당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야당도 힘을 뭉칩시다. 여기에는 야당 의원 외에 445입 개헌 시 반대표를 던진 자유당 의원들도 합세했다. 이들 중에는 김영삼도 있었다. 마, 앞만 봐도 자유당은 아닌기라. 하지만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이승만이 아니었다. 이것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있구만. 이승만은 헌병대를 시켜서 야당의 움직임에 참모를 끼얹도록 하였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불온문서 투입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북한의 삐라를 제작해 동아일보 석간 일간지 속에 함께 넣어서 야당 중진 의원들 집에 뿌렸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야당 의원 모두가 당국에 삐라를 신고했기 때문에 정부는 뻘쭘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라? 이게 아닌데? 그리고 황급히 공식 발표를 했다. 북괴가 좌익 세력을 포섭할 목적으로 불온 문서를 야당 의원들의 집으로 살포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아무리 봐도 찜찜했다. 북괴 소행이 아니라 내부 소행 같은데? 앞만 봐도 수상함. 당장 진상 규명을 해라! 이렇게 들볶으니 어쩔 수 없이 헌병대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여기에 헌병대 총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 괴뢰 집단이 동조 세력을 포섭하러 국내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 포섭될 가능성이 큰 야당 의원들의 충성도를 파악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대차게 항의했다.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한단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자 이승만은 이렇게 반박했다. 헌병대는 원래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직책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통합야당의 탄생. 이렇듯 시작부터 쉽지 않았던 단일 야당 창당이었지만 56년 초 우여곡절 끝에 단일 야당 창당이 구체화된다. 우리는 반자유당, 반이승만으로 하나된 단체. 당시 단일 야당은 반정부 정서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수용하려 했기 때문에 자유당의 소장파 의원들을 상대로 집단 탈당을 열심히 부추기고 있었다. 부정부패한 자유당이 여러분의 양심을 팔지 마셈. 하지만 모두를 받아준 것은 아니었다. 이범석은 제대로 문전박대를 받았다. 나도 이승만이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나도 좀 낍시다. 턱도 없는 소리. 당신이야말로 4.45입 개헌의 주동자요. 그러나 조봉암의 영입을 두고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 자유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은 조봉암을 받아들였으면 했다. 조봉암은 수완이 좋은 인물입니다. 들어왔으면 합니다. 맞아요. 쿨하게 받아줍시다.
하지만 한민당 출신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이미 이전부터 조봉암과 한민당 사이에는 개와 고양이 같은 악연이 있었던 터였다. 그건 아니됩니다. 조봉암은 사상이 불순한 인물이에요. 조봉암은 정치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요. 맘대로 받아줬다가 당권이라도 차지하는 날에는 그때 여기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조봉암은 억울했는지 신문 기고를 통해서 스스로 반공 노선을 표명했는가 하면 이렇게 애원하기도 했다.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신당 운동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색깔 공세가 끊이지 않았고 공산당 간부를 지낸 사람인데 그 습성이 어디 변하기야 하겠소? 결국 조봉암의 입당은 거절됐고 그렇게 1955년 9월 민주당이 결성되게 된다. 당수는 신익희였다. 파벌 싸움으로 치달은 야당. 새롭게 창당된 통합야당 민주당은 총 6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국회의석의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좋았어. 이 정도면 해볼만해.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극우 반공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자본주의를 경제 이념으로 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내각 책임제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독단은 이제 지긋지긋해. 하지만 이들 역시 근본적으로 민생에 대한 관심과 비전이 부족했고 지지기반이라고 해봤자 반 이승만 정서로 인한 반사의 이익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당시 국민들의 정치 수준으로 내각 책임제니 뭐니 이해시키기도 어려웠지만 문제는 파벌 싸움에 있었다. 50년대 파벌주의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어서 신생 야당이라고 파벌주의가 없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민당, 민국당 계열을 계승한 우파는 신익희, 조병원, 윤보선, 김영삼 등으로 이들은 지주 집안 배경을 가졌거나 해외 유학파가 중심이었다. 반면에 자유당에서 탈당한 인사들과 민국당의 소장파로 이루어진 심판은 장면, 김대중 등이 중심이었고 이들은 관료, 법조인 출신이 많았다. 신익희는 굳이 따지자면 구파에 속했지만 한민당 출신은 아니었고 중도를 유지하려고 나름 애를 썼기 때문에 신파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었다. 문제는 대통령 후보를 놓고 구파와 신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구파는 신익희를, 신파는 장면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있었다. 장 박사는 미국통이고 신익희는 중국계. 지금 무엇보다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데 당연히 대통령 후보는 장면이 되어야 합니다. 신익희 씨는 독립운동가이며 대중적인 지지도 높아요. 정치적으로 신익희가 장 박사의 선배인데 이렇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 수위는 신구파가 서로 점잖은 경쟁관계를 유지했을 때의 얘기다. 나중에 서술해보겠지만 50년대 후반부터 무려 10년 넘게 우리나라 정치사는 야당의 구파와 신파가 서로 대립하여 마치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싸웠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에서 쫓겨난 조봉암은 혁신 세력들을 모아 55년 말 스스로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었다. 고로 5개월여를 앞둔 대통령 선거를 위해 자유당, 민주당, 진보당이라는 보역 세력들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었다.